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5회 아시아 인권 포럼이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권의 햇빛이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해 지역과 국내의 당사자 간의 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시아인권센터에서 그런 인식을 개선시키고 이날 포럼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현실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있으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뭐 상담소나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나 그 상담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장이 근로자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본다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건설소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그때 고용기관센터 가서 또 한국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전화했지? 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에? 가서 일해라. 근로자만 안 들어보고 그거나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주민 110만 시대 그 안에는 약 70만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학계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